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81억 3,700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3,15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17억 1,516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6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은 834억 3,758만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868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비 2억 8,799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비로 2,33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640만원, 송계 하수관로 설치 사업 사업비로 1억 2,98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억 2,68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4억 7,492만원을 또 예비비로 1,293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율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율 사업은 총 5건 72억 9,609만 9천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군량 3리 오수갈로 설치 공사비로 13억 9,800만원을, 도림리 경사리 오수갈로 설치 공사로 9억 3,214만원 6천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으로 33억 7,622만 6천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시설비로 15억 4,772만 7천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감리비로 4,200만원을 2월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계속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총 사업비 105억 원으로 2023년까지 4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계속비 2월 하였습니다. 2000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388억 6천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2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명시율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책자가 없나 보다. 예, 죄송합니다. 공공 화장실 안심벨 지원 사업으로 2,820만 원을 명시율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송계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지역이 보면 그 설성모가 대월 쪽인 거죠. 그렇죠? 네. 증설 이유가 있습니까? 오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400톤에서 800톤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개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설성은 보니까 송계, 수산리, 상봉리, 대종리가 해당이 되고, 네. 예. 대월은 군량리가 해당되고, 모가는 양평리 쪽이네요. 네. 그렇죠? 한 25.6km 정도 되고, 네. 예. 완공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3월 정도 보고 있고요. 아, 3월이요? 예. 시험 운영을 통해서 내년 3~4월경에 지금 운영 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선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 주택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위해서 미리 증설하신 부분은 너무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이 악취 해소도 되고 좀 남부권의 그 생활 개선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방류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서 꼭 약속하신 지금 3월에 완공될 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재국 의원님. 네, 366쪽에 그 환경 기초 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곳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태양광 발전 설치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휴부지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그 하수 처리장에도 그 치육 시설 같은 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또 좀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네. 개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예, 예. 그걸 체육 시설로 할 게 아니라 거기는 예. 1년에 한 번도 사용도 하지 않는 체육시설, 뭐 족구장이나 이런 게 그 바닥이 좀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 그 좀 태양광 설치나 좀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가 되면서 또 중요한 건 이 발전 설치가 되고 또 이 발전 설치를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좀 연중 그 좀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정말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뭐 LED 등이나 또 뭐 다른 전기를 발생하는 그 설치를 할 때 정말로 그 에너지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가지고 네. 좀 더 앞으로 그 하수 정말 처리장이 또 설치가 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그 체육 시설도 좋지만 체육 시설을 활용을 하는 그 뭐 접근성이 좀 용이한 이런 데는 사용을 하는 데들도 있지만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곳은 좀 태양광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네. 좀 진행을 하시는데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벨 지원 이제 사업이 2월 돼요. 근데 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비상벨을 울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저희가 하고 있나요? 뭐 카메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카메라요? 아, 네.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하면 안 되죠. 네. 몰카를 설치를 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방지를 저희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네, 그건 뭐 수시로 그 불법 그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스캔으로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여성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이제 스캔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그걸 설치를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저장된 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 설치만 해놓으면 이제 그게 송신이 되는 시스템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드린 뭐 그런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든지 예. 아니면 사용자가 그걸 인지한다든지 근데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예. 진짜 눈치껏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형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수과에서도 이제는 예,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금 국장님 저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네. 업무파 좀 다 되셨어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도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내권에 갈산동에 지금 만 톤이 되면 지금 몇 세대 정도가 더 저기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대비가? 그 세대수로 좀 뭐 말씀드리기 좀 지금 발언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은 현재 증설을 지금 2천 만 톤을 계획하고 있고요. 마장은 지금 4천 톤 증설 계획을 갖고 장원은 3천 톤 증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2025년까지는 지금 저희가 한 8만 7천 톤 정도를 지금 시설 용량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용량을 충분히 지금 감당할 수 있고요. 25년, 26년까지 저희가 9만 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저희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까지는 3천 톤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예,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만 톤 증설하는 것 외에 예,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 톤을 증가하면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지금 3천 톤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요. 25년까지. 그러면 좀 충분히 뭐 저희가 처리장에 문제가 없는데 후발 처리장도 지금 25년까지 14,000 톤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앞으로랑 예. 우리가 그 지금 개발 계획이 돼서 네, 예, 그거 뭐 예, 개발 계획을 다 감안을 예. 들어와도 예, 예. 그죠? 상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상수도도 지금 예. 저희는 이제 상수도도 그 지방 상수도하고 지금 광역 상수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광역 상수도도 내년 상반기에 지금 15,000 톤을 지금 22,000에서 37,000 톤으로 지금 증설 받아서 지금 광역 상수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이천 치수장을 지금 증설도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뭐 내년도 예산 설명회로 왔을 때 이제 수도과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능서 구간 네. 여기 노후관 교체 네, 그 누, 저 누수 부분이 네, 예. 내년도 예산이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내년도 20억 지금 저희가 계산 올려놨고요 예산 편성 예, 신청했고요 그 능서 구간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많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공사 발주 지금 단계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부탁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하고 지금 우리 이천 치수장하고 지금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광역 상수도.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저거 막 지출이 덜 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더 그쪽 용량을 좀 늘려서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하수도 지금 뭐 우리 과장 가시면서 많이들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전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의 그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그 계획 도시에 지금 맞는 지금 인구 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 요인이 지금 뭐냐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산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천시 전체가 정체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기반 시설을 갖춰놓고. 그분들이 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조건은 이제 저희들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 기탁을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공공 기여도를 해놓고 나중에 왔을 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우리가 저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셔야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안 되면은 이천시는 앞으로의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서학원은 아까 뭐 인구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도 소멸 지역에 속힙니다. 이천시도 여주가 뭐 여주는 거지 1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비책을 미리 다 가셔야 되니까 상도 사업소 소장님도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좀 미리 계획을 짜셔갖고 네, 예. 그렇게 좀 추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거슬 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재현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조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 1억 8,9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파 피해 예방지원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을 성립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십선교 재가설공사에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조입니다. 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로 3억 5,420만 원을 제6호 태풍 카누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복구로 1,750만 원을 각각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시나리 세천 정비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6억 9천만 원 결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 장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조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으며 24년도 본해산 사업설명서 제조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조 하단부터 240조까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자녀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 2,16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조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설치 공사 위탁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하천과 청미천 준설사업 등을 위한 국가천 유지보수비로 국비 1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응천 정비사업 추가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매곡천 수해복구 공사비로 1,5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533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대설 한파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원읍 복숭아축제장 및 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아미리 인도정비 및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재산관리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여비 24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9억 2천만 원을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대광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4,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플랫폼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5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소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업무 대행비 5,04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금지 구획선 정비공사에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열 사업은 설명서 387쪽으로 마암리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3건에 30억 7,181만 7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88쪽에서 391쪽 6건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6건에 대하여 30억 1,693만 9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391쪽부터 395쪽 10건으로 도로 보수 및 정비 사업 등 10건에 115억 3,062만 4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9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404쪽부터 405쪽 총 6건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비 등 6건에 42억 6,263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설명서 412쪽부터 418쪽 24건으로 어석 1, 2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24건에 31억 3,037만 9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417쪽 1건으로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1건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파 대책비로 취약계층 물품 구입 등을 해서 이게 그 도비네요, 전액? 예, 요거는 저기 도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예, 예, 예. 예. 이게 그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예를 들면 그 버스 정류장 동장근 텐트 설치나 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뭐 겨울 그 한파 대비 방한용품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딱 목 품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겨울철 동안에 저기 늘 해오던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저 그 독거노인 생활 대상 뭐 지원이라든가 건강관리 대상 지원, 한파 쉼터 경로당의 물품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버스 정류장에 이게 그 동장근 텐트를 20곳에 지금 설치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예. 예, 이천시 전체 그 버스 터미널의 현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이 동장근 텐트는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읍면동에다가 그 주로 이제 동장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예, 그거를 설치한 겁니다. 예.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많이 이용하는 그곳을 이제 선정하신 데는 얘긴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 기준 말고 또 특별히 그 좀 뭐랄까 그 주변이 이렇게 좀 열려 있어서 추위가 더 심하거나 내지는 이런 지역적인 어떤 접근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방한용품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기마개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거를 방한용품으로 구입하십니까? 귀마개라든가 뭐 찜질팩 이제 요 정도 간단한 거를 해서 이제 경로당이나 예, 그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한용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뭐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희가 간단하게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 어르신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 네, 그 선정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방한용품도 중복되거나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지를 좀 하셔서 그렇게 그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명시 2월의 주요 요인이 자재가 지연, 수급, 강급자재가 많이 지연이 된다는데 이게 어떤 쪽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명시 2월 사업에 들어간 거는 대부분 전 추경 예산에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예, 겨울철 앞두고 이제 아스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하면서 조금 빨랐던 것들은 아스콘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아직 그 이 겨울철에 다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12월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씨를 관계를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겨울철에도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2호 사업에 저기 올려놓고요. 날씨 상태를 봐가면서 또 아스콘하고 해서 또 예, 공사할 거는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리미콘은 많이 풀렸어요. 좀. 예, 리미콘은 예. 근데 이제 그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자재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저기 뭐야 단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급은 잘 주는데 반급은 좀 나중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그 반급 배정도 아마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보면 다산 고등학교 이제 그 뭐 후문 쪽에 이제 열선 이런 쪽으로 이제 도로 관리과에서 좀 추진 중이신데 좀 여기 하는 것도 좀 찬성하고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송정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더군다나 그 초등학생 학교 학생들이 더 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지금 차도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도에선 만약에 그 눈이 오거나 그럼 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학생들하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 쪽도 좀 한번 우리 도로 관리과에서 예. 좀 전체적인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사지가 쓰인 데는 우선적으로 좀 보급하는 쪽으로 좀 내년도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우리 저기 교통관리 교통과에서 그 플랫폼에서 이제 5억이 이제 이게 좀 고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 그 저기 뭐야 통합비 지원이 지금 그 감액됐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분들 왔을 때도 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이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등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에 따른 운영 플랫폼을 사실 구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근데 이제 추경에 세운 건데, 요것이 이제 내년도나 이제 세입 조치가 안 좋으니까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러면 2025년도부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굳이 일찍 구축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는 내년도로 명시열 사업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액을 2,500만 원 운영비는 감액을 시킨 거고요. 왜 다른 그 부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시열이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추구를 해서 사업 승인과 더불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론 이게 바로 내년 초에라도 봐도 이렇게 계속 비식으로라도 가면은 괜찮은데 지금 뭐냐면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거야. 이런 것도 명시월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원들한테도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재정이 우리가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저 건설과 쪽은 내년도 예산 내가 보기엔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쪽으로 내가 대략 봤는데 이런 2월 되는 금액이 내년도 초에 들어가는 게 후반기 것도 있고 그 재운영 계속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시월에 그 잠겨 있는 돈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하나 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내년도 24년도 후반기 되면 차라리 좀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걸 한번 좀 재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아직 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을 보지만 건설과 쪽에 내가 보면 시급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몇백억이 그냥 된 거로 대략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완급 조절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일하는 만큼. 또 우리가 1년에 할 수 있는 그 건설 쪽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직원에서 현장별로 그 월별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시간이 한꺼번에 다 된 거야. 이게 지금 저 뭐야 저 건축 쪽도 그렇고요. 그 400억이 1년에 400억을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설계했는데 걸리고 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명시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쪽은 또 시설비 쪽이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단위가 또 크고 또 공원 녹지가도 상당히 좀 크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를 해서 내년도에선 딴 예산을 못 하는 거로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좀 받는 식으로 요렇게 돌리는 것도 한번 좀 국장님 한번 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국가천유지보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예초 작업이 그 교부가 늦게 배정돼서 됐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는 좀 명시 2월 말고 좀 바로 집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몇 쪽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기 388쪽. 예. 네. 예, 건설과장 나성길입니다. 국가 전 유지보수 15억 2,200만 원이 이제 그 그대로 2월 됐는데요. 국건은 그 23년도 8월 3일 날 환경부 장관이 모셨을 때 저희들이 복하천과 청미천 준설 사업비 지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국비가 교부돼서 5회 추경에 이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4년도로 2월 됐는데 저기 수해 이전에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인원이지 한번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좀 갈대숲이나 너무 우거져서 좀 무섭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그 내년에는 네. 좀 그 지금의 이런 민원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도 그 송정초등학교의 그 도로 부분의 열선을 얼마 전에 좀 그 담당 부서하고 또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처음에 학교 주변에 인도의 경사가 돼 있는 부분들 인도가 우선이라고 해서 인도의 열선 까는 작업 그 설치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송정초등학교도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다산고등학교하고 송정초등학교의 그 민원이 그 다산고등학교가 먼저 들어왔던 건가요? 다산고등학교는 당연히 후문 쪽이 돼야 되지만 저는 송정초등학교하고 송정중학교의 그 경사로도 되게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산 반영이 좀 안 되는 건지 좀 검토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기 민원 시기가 어느 게 좀 저 먼저 민원이 들어왔던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팀장 최범길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송정초등학교 그 열선 인도에 대한 열선 설치 부분이 먼저 학부형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 거고요. 그 다산고등학교는 이제 나중에 건의 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로 부분에 대한 열선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사업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송정초등학교를 먼저 선행을 할 거고요. 올해 이제 도비 환경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또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다산고등학교 후문 열선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설명 듣기로는 송정초등학교 인도분이 아니라 각 초중고의 그 경사도가 있는 그 학교의 인도의 그 열선 먼저 설치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도로를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다른데 인도는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열선이? 아니요, 인도는 그러니까 23년 초부터 건의가 네. 들어와서 이제 진행이 됐고 송정초등학교 말고 다른 초등학교 초중고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선은 그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해안부의 재난정책국의 국장을 좀 만나서 우리 그 학교 주변의 그 경사진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업 건의를 좀 해고 왔고요. 학교의 민원이 비슷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되면 일률적으로 좀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지난번에 그 양재학교 앞에서 그 저기 그 의료원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저희가 이제 상하행선을 하려다가 상행선만 우선 하자면서 이제 예산 절감된 거 가지고 우선 다산고등학교 쪽에 도로를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는 집행 잔액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먼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학교에 대한 인도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대로 일괄적으로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도로 인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인도의 그 설치 사업이 먼저 진행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사업이 다 끝난 건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송정초등학교의 도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제가 그 부연 설명을 그 부서에서 왔을 때 들었을 때는요, 이천시에서 주는 거는 30만 원, 또 예, 도비가 도로에서 지원하는 게 12만 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연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도지원을 못 받고 이제 시비로 100%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5억을 들여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시비 30만 원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그 경기도에서 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현재 12만을 네. 받는 아이들을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그 18만 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그 예산상 절감도 되고 플랫폼이라는 거는 구축을 한과 동시에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보수하고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법들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플랫폼 최초의 그 요 같은 명시용으로 됐지만은 지금 내년 한 3월부터는 이게 저 플랫폼 구축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후년도부터 지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런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신청주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주는 게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면은 시비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도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니. 아, 지금 그 도지원은 우리가 이제 저 제가 내년엔 안 되고 후년부터 예 지원한다 그랬을 때 내년도까지는 도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연으로 따지면 30만 원을 받을 걸 그거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네. 경기교통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비에서 우리는 더 저 18만 원을 부담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 작업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30만 원을 주기로 했던 거는 시장에 공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도비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하고요. 그 신청한 친구들이 18만 원 되는 거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차피 중고등학생 교통비에 대한 지원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이천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교통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타는 친구들만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신청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도로 신청했던 그 데이터가 분명히 이제 시비가 30만 원이니까 이쪽으로 다 갈아타겠죠. 이제 연령층이 거기하고 네.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건 연령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사람은 거기서 계속 받아야 되고 연령층에 해당이 안 되는 층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아닌 조사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매월 지원해야 되고 그 카드사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저 버스 회사하고도 연관이 돼서 데이터를 받고 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월 그거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저기 플랫폼 홈 그 구축 사업에 5억 들어가고 매년 그 운영비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천시 그 학생들을 조사했을 때 매년 그럼 30만 원씩 했을 때 들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따졌을 때는 약 한 20억 원 좀 초과하는 걸로 매년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교통비 지원 사업 플랫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당초 중고등학생 통합 교통비 사업에서 13세,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지금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그 중고등학생 플러스 저 대학생까지 됩니다. 24세까지 되고 네. 지금 이천시에서 네. 추가하는 것은 중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에는
당초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사업에서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잘못 그 오류가 난 겁니까? 아, 그거는 저 의원님 연령층에서 확대가 아니라 네. 금액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저기 12만 원 받던 걸 도회 신청하면 12만 원 받는 걸 금액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 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13세, 18세 청소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만 되고 13세, 18세 청소년 교통비로 대상 확대 추진할 예정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확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상이 그 13세에서 23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천시는 보니까 13세에서 18세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그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그 가정박이나 학교박 그 청소년도 다, 해당이 되나, 이런. 예, 의원님 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네.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요거 좀 그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 예정인 이 그 이천시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조례도 제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지금 부발 하이닉스 IC를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그 하이닉스에서도 분담을 하고 이제 시에서도 네. 분담하는 건데 하이닉스 분담금은 지금 들어왔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 예. 아, 내년도에 예, 다 사업이 전 지금 현재는 사업비 직접 투자된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받기로 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아까 좀 더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뭐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IC 그 연결도로 공사가 한 500억 공사죠. 5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좀 들어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명시 2월 사업으로 들어왔거나 근데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보여서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그 IC 사업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IC도 이제 도로공사에다가 위탁 사업비를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직접 이제 공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공사하는 건 아직 예산을 저희가 이제 아직 저기 계속 비율 세울 만큼 예산이 없는 거고요. 일단 그 25억을 추경에 세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도로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그 도로공사에 줄 돈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비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예. 아, 그럼 이 공사는 대부분 다 도로공사에서 그러니까 IC와 관련된 사업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거고요. 그거로 인한 영향권에 저희가 6차로로다가 확장하는 그거는 저희가 또 발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지금 이 540억의 예산은 IC 그 연결하는 것만 하는 거고 그게 뚫리면서 이제 도로 부분은 이제 2020에서 아니 540억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아, 도로까지 합쳐진 예, 예, 거다 예. 이거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